안녕하세요. DS2 YBJ 평창 모범 운전자입니다. 네, 여기 냉장고에 온도, 디지털 온도 조절기 달아놨고요. 지금 냉장실 온도가 영하 1.7도. 네. 온도는 2도. 네, 2도에, 영하 2도에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하 2도가 되면 이 냉장고 열선이 가동이 되고요. 여기 밑에다가 온도 감지기 달아놨고요. 이렇게 해서 영하 2도가 되면 열선이 작동을 하는데 물이 얼지 않고 있습니다. 영하 2도까지 내려가도 물이 얼지 않는 걸로 이렇게 해서 설정이 되었고요. 냉동실은 그대로 꽁꽁 얼어 있습니다. 이쪽에 이제 약품 냉장고가 있는데요. 지금은 약품을 저온 저장고로 다 옮겨놔서 약품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발효액을 넣어놨는데 지금 다 꽁꽁 얼어 있거든요. 여기도 온도 조절기 달아가지고 얼지 않도록 해 보려고 합니다. 이 하이박스를 이거를 여기는 큰 거를 설치를 했는데 하이박스가 없어서 지금 다시 주문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사이즈를 잘못 적어줘서 이렇게 조그만 게 왔어요. 그래서 지금 뚫어서 온도 조절기는 설치를 했고요. 릴레이 안에다 설치해 가지고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여기 저온 저장고가 있는데요. 지금 가동을 안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온도를 보시면 영하 5.4도까지 내려갔네요. 지금 냉장 이 저온 저장고 안에도 밖에 냉기 때문에 온도가 이렇게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약품을 여기다가 생수하고 약품을 보관해 놨는데 현재까지는 얼진 않았어요. 근데 더 추워지면 얼었네요 이거. 네, 얼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얘도 안에 살얼음이 잡혀 있네요. 이거 얘도 이제 저쪽 냉장고로 흔드니까 바로 이렇게 얼어버리네요. 이게 안 얼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흔들면 바로 그냥 살얼음으로 변해버립니다. 이거를 냉장실로, 냉장실이 얼지 않게 온도 조절기 설치하고 드리로 다 옮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이박스 주문을 잘못해갖고 아주 작은 박스가 왔습니다. 그래도 뭐 온도 조절기 달았고요. 안에다가 릴레이를 이렇게 강제로 다 집어넣습니다. 여기는 터미널을 만들었으면 좋았는데 여기 박스가 깊이가 낮아가지고 터미널을 꽂아놓으니까 닫히질 않아서 그냥 전선에다가 납붙여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터미널 설치했고요. 전원이 밑으로 들어와서 옆으로 점프 시켰고 또 이쪽 1번 출력은 이쪽 릴레이, 2번 출력은 오른쪽 릴레이,
이렇게 해갖고 설치를 해놔서 작동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이걸 이제 냉장고에 달고 히팅 코일하고 온도 감지기를 냉장고 안에다가 설치를 해 보겠습니다. 네, 온도 조절기 설치했고요. 여기는 냉장고 꽂는 콘센트. 아래로 쭉 내려가서 냉장고 벽을 뚫고 안에다가 히팅 코일 얹어놨고요. 온도 감지 센서는 냉장고 냉장실 천정에다가 글루건으로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연결해서 설치했습니다. 자, 이제 전원을 한번 꽂아 보겠습니다. 네, 전원 연결했고요. 지금 현재 온도가 3도로 나오고 있는데 이게 3도가 맞나? 지금 글루건으로 옆에다 붙이다 보니까 열이 올라와서 지금 3도가 찍히고 있네요. 일단 냉장고 꽂아 놓고요. 냉장고 전원 들어왔습니다. 네, 냉장고 안에 이게 발효액인데요. 꽁꽁 얼어 있습니다, 지금. 생수도 한 병, 냉동실에 있던 거, 꽁꽁 얼은 거 하나 넣어놨고요. 이제 온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온도가 2.9도가 찍히고 있네요. 저게 글루건으로 온도 감지선을 붙이다 보니까 열이 올라가가지고 지금 2.9도가 찍히고 있는데, 냉장고 문을 닫아 놓고 기다려 보겠습니다.